너무 큰 소리로 안 해도 좋은데 정말 자기 자신에게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다? 다. 73편 전체. 73편 전거 어머냐도 소위 무슨 따상라야도 就是 像自己的 高白的 신스 来我们一起慢慢的被开始 大家好。好。 오늘 아침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为了今天我们要跟你们一起见面讲课，我们祷告的我祷告的当中四篇七三篇神所赐给我的话语。 우리가 찬양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테크닉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我们心洁净以后，装满神的恩典。 그것을 실패하면 우리의 테크닉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因为这个没有这样的我们装备的话，我们的技术没用的。 여러분 이제 중국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现在中国外面的这个经济可怕的，所以高的建筑可多。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달리안에서 우리가 또 이런 찬양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我来自这个聚会之前，从大连过来的。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을 봤어요. 我在大连看过就是要高的楼层可多。 제가 마치 상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我好像是
그런데 그 건물이 높이 서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튼튼한 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但是往下面的根基越深。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 넘어져 버리겠죠. 因为这个下面的根基没有神坚固的话，就是那个高的建筑有风的话，就是跌倒的。 그런데 그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这个高建筑的下面的根基看不到的。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所以我们的心预备也是这样的。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준비가 되고 튼튼하게 준비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멋있는 찬양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外面我们新装备的状态看不到，但是装备好的人就是可以能献给这个美好的赞美献给神的。 여러분 정말 높이 높이 더 큰 찬양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你们愿意要这样的就是很大的形式来赞美神是吧？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那这样的话，根基更深一些。 여러분 남들이 안 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别人要就是看不到的时候，你们的这个灵性方面多装备。 남들이 놓을 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别人玩的时候多接近神的话语。 그래서 깊이 깊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所以就是看不到的这个地方，多要预备。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건물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这样的人是以后神就是被大大的要使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울 텐데 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 나의 마음이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서 기초공사를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我们开口一起祷告是这样祷告今天我们要学习就是神的恩典的时候 不仅是让我要外面的要追求技术方面的技巧方面的让我要装备内心的关于这个方面我们要开口一起祷告 그리고 이제 제가 4시간밖에 오늘 안 남았는데 제가 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还有为了教授就是剩下的四个小时就是李教授也多祷告 같이 기도하십시오. 我们一起开口祷告。亲爱的神，谢谢你，你又赐给我们这美好的时间。是的，我们看不到的这个地方，是我们没有注重的。其实能看到的地方，我们追求的心啊，把追求的事情多，主啊，但是看不到的地方来，没有装备。 主啊，是的，我们关于祷告方面，关于我们要读神的话语方面，依靠就是神的灵性方面。主啊，是的，让我们考虑到这个事情，因为我们愿意要赞美你，愿意要侍奉你，但是让我们要神就是看不到的基础，要生人的地方，让我们要打个好基础。就你要关于这个方面，就你让我们。 重视一下，就是李教授今天的祷告，今天的讲课就在你的手中，祝福。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主啊，神要赞美你，就是你创造了今天的这个的一天的时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 주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아
因为你要创造你的美好的这样的创造品让我们能看到 이제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좋아. 今天我要在这里要跟他们分享的时间是最后的一天.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아. 你赐给我智慧，让我要该讲的事情来要讲给他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좋아. 我看就是每一个灵魂站在神面前多宝贵的灵魂. 이 귀한 영혼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아. 这么宝贵的每一个灵魂，主你要亲自引导他们.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학교를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아. 为了他们要就是设立了这么美好的学校.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아. 又推荐这么美好的老师到我们身边. 이곳에서 단 하루도 거저 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며 이제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좋아. 让我们不要就是浪费一天的时间，让我们要爱惜这个时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这样的 祷告, 奉主 예수 基督的名求. 아멘. 아멘. 저게 바로 페조입니다. 페조. 페조. 제가 그 유간다에 갔을 때 학교 어린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간다스 나이디포 우간다. 유간다? 우간다. 우간다. 페조도 우간다. 저 페조 땅중 예스 그 정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보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所以我去访问他的地方的时候，每个这个小孩的眼睛，大家盯着我看的时候，我怎么办才好？这样的有受到感激。 이 어린이들이 눈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제가 갑자기 그 앞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好像他，我们看，我看他的眼睛，他们的眼睛的时候。 他们的眼睛特别明亮，所以我站在他面，他们面前的说话，好像是我是罪人的心情。 여러분 앞에서도 저도 계속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你们就是盯着我的时候，我也是有这样的心情。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저의 일생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我每次想到，就是遇到你们这样的机会。 对我来说很大的祝福. 혹시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所以就是你们也是遇到我，对你们来说是也，我希望得到很大的恩典. 어제 우리가 열쇠 구절 key verses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혹시 잘 못 쓴 사람 있으면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昨天我们都关于就是有赞美的要点，经节的我们都学过了，是吧？ 그리고 노트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입을 못하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노트를 좀 샀는데 혹시 노트가 자기는 꼭 돈이 없어서 노트를 못 샀다는 분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就是老师一直要求这个预备笔记本，这样的学习的这样的习惯，是吧？但是现在也还没预备的有笔记本的人有的话，老师要送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或者我太穷，所以我买不下这样的话，送你。 뭐 부모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这个父母没钱，对我来说不是要不好意思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假如要父母没钱，不是不好意思的，因为就是为什么。
这样的要恩典也是，所以就属于父母的祷告。 자, 우리 자, 요 메이어더 비지발다는 다섯 번 더 있습니다. 아, 하여 5번. 아, 네. 자, 지서. 자,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不是要穷的意思，就是要的人。 아까 저는 그냥 아까 아, 아니, 요요. 자, 아, 저거 저기 남은 거는 제가 우리 학교에 아,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삼시하다, 오늘 개시샤오야 정. 네, 아, 이제. 자,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我刚才老师所说的是为了高建筑的话，往下面的这个建筑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둥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기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句话神的话语不是理解就行了，因为这个把它多默想，把它消化自己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도 보고 일본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就是我们为了完全默想神的话语，所以多研究、多学习，不仅是我们中文来要看的，还有原文，还有英文这样的。我说能听懂了吧？ 어제 제가 그 거한다고 하는 세 가지 히브리 단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昨天我们这个一个单词是不是？光中文的就是住，那个单词原文来，我们三个方面更深一些的学习过的是吧？ 자, 우리 첫 자, 저기 페이조 첫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 第一个是什么？ 자스주. 임시. 예, 예, 예. 히브리 말로. 시발라이언 쉐 시발라语言怎么说的? 다 잊어버렸어. 샴. 샤한.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죠? 디알바드이스. 안시. 안시. 아, 그 히브리 말로. 아, 시발라语言. 누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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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쓰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읽어봐야겠다. 페이조 페이조.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이제 쉰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가 여기 빨간 히브리 말인데 그것이 바로 누아흐라는 뜻입니다. 就是 안시, 저거 红色的那个单词是 누아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요, 第三个 단체. 야샤르. 야샤르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야샤르. 야샤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트에 반드시 적으라고 하고 저도 돈도 많이 썼는데 또 노트까지 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페이조. 우리 페이조? 우리 맨 뒤에 우리 학생. 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탁. 我要托付你们.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知道的知识，学到的知识，应该要分享的责任。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지불했습니다. 为了我们要得到的这个学习，花也不少钱，是吧？ 저는 캄보디아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我为了为你们讲课，也我花了就是从柬埔寨坐飞机过来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이게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现在我要这个讲课当中我住在这个酒店里，但是学校困难，经济方面困难，所以我来要掏钱。 저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다 못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还有我要做的事情也可多，但是为了你们这样的花时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你们已经通过我欠债了，懂吗？欠债了，欠债，欠。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넌 이제 나와. 이제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所以啊，肯定的，是。그 빚을 저한테 갚으시지 못합니다. 这个呢，不能还给我还债。 能听懂了吧？你们不能还给他还债。 여러분이 중국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能还债的方法是你们要学到的东西，回去你的教会里要就是交给别人的话，可以的。 저한테 빚을 갚지 마시고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不要给我要还债，你要自己的老家里要还债。 여러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那这样的就是你们可以能跟我约定吗？约定。 能知道吧？约定。 자, 손을 이렇게 드세요. 약속하는 분은 손을. 我们都一起约定。 자. 약속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 没有约定的人 有吗？ 자, 손을 높이 드세요. 자, 举手。 제가 보도록. 让我看见。 举手。 손을 높이 드세요. 진짜로 약속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찍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하고 여러분 약속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야 지서 가이. 아, 자신 없는 사람은 그럼 들지 마세요. 아, 날 안 가르치겠다. 我自己觉得我不还债。 정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서.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제가 약속이 사진 찍는. 자, 하나, 둘.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도 약속하세요. 우리 서로 이것을 잊지 말고 가르치자. 옆 사람에게 서로 우리 서로 이것을 가르치자. 옆 사람끼리도 약속하라 그랬어요. 거의 7-8년 전에 이 중국어판을 이 책에 중국어판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我这个书差不多 7-8年前已经出版了，这个有理由。 중국 땅은 너무나 넓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공부할 책이 없었습니다. 当时就是中国土地很宽，还有来回不方便，但是中国他们就是没有关于赞美的书不够，没有。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 대륙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所以我要出版的这个书，里面也包含着你们整个土地的这个心态，能知道吧？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로야, 니먼야, 짱배하도하, 선수용도 디팡도하. 아멘. 아멘. 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所以我要看你们期待的心可大。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고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기 쉬운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这个是神的话语，靠着神的话语，我们来学习的。 그리고 성경 그 한두 구절 가지고서 한두 구절 가지고서 너무나 강조하고 그래서 그 구절 가지고서 이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만드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不仅是就是圣经的一处的经节来要就是全概所说的话语，不是这样的，因为整个圣经里怎样所说的，这样的要查经是准确的办法。 자, 제가 여러분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 분 빨리 손 드시고. 도이츠来的时候对你们有留个作业的是吧？什么样的作业？ 자, 回答。 성경을 볼 때 저기 찬양에 관한 것을 집중해. 干洗，干洗，干洗，干洗，干洗，谢谢，谢谢，谢谢。 제가 발음이 너무 나빠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배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또 已经学过的，是不是？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잘 보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我要还要给你们讲怎样看到神的话语。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자, 我们一起看一下。 我们听到的耶稣常常以受造为祭献给神，这就是那承认主名之人嘴唇的果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와우, 와 이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료야看这个经节以后，哇，惊讶的事情，这个要感动的时候，要我们要这个做的事情，要做的事情。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好好听我的话语。 자, 페이저, 페이저. 페이저, 페이저. 페이저. 되죠. 되죠. 오케이. 그 말씀, 그 말씀 앞 뒤로 말씀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这样的境界，一出来惊讶的事情的话，这样的话，看前边的，看后面的，往前往后，应该要上下都得要好好要。这个是 영어로, 영어로 context라고 합니다. context. 这个要contex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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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텍스트를 놓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这个要就是 컨텍스트的意思是 상下的就是为什么要出来这个境界的 原因. 联系上下文。联系上下文。 또는 더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얇은 뜻만 이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为什么我们上下必须得需要看的呢？为了更了解。 더욱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성경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라고 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更好的方法是希伯来书十章五节当中有我受到很大的感激了那么不仅是上下还有希伯来书的整个内容要读一点是更了解的意思자 이제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컨텍스트 상샤원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볼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 칸샤. 11절부터 16절까지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기 이게 몰라 왜 위에서부터 쓰지 않고 중간부터 쓰는지 한번 이유가 있는지 이什么这个 비집을 从上边开始写为什么中间写有理由吗 이유가 있는 것은 有 이유吗 습관 습관이래 아 습관 그 습관을 조금 고치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다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个习惯能不能改？因为我们要这所神的神所赐的东西是都是我们接受。 이 그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아니 이게 그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这样看的时候 예술방면에서可好的 예술적으로 아주 멋있어 예술적으로 예술방면可好的 근데 이제 이거를 절약하려면 이렇게 但是,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但是要接生的话, 从头开始写.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나중에 그리고, 응? 이거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기 그리고. 아, 자료야,要学习的话, 그러니까야,接生, 笔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잘했어. 여기는 또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这个呢, 好啦. 好. 오케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1절로 16절 계속해서. 자, 우먼 히브리서 13장 11절到 16절, 우먼 이치도 웰러스 5절의 내용. 능 이해했나 봐. 11절 카이스. 웰러스 이 히브리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有提出的是关于祭祀的方面。 신약에는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其实新约别的圣经当中，不多关于祭祀的内容。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希伯来书里为什么这么多要关于祭祀的内容的呢？ 그것은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旧约的就是很多的关于祭祀的方面，就是希伯来书来要重新说明的。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6절은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到 16절的内容是 这个很丰富的关于祭祀的内容。
여러분도 읽으면서 좀 느꼈죠? 你们也边读的时候有感觉到了吗?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zip 파일이라고 하세요. zip 파일. zip 파일. 电脑里面有软件太多的话，有压的吧？压缩的是吧 ？zip 압축 파일, 압축 파일. 压缩的知道吧？ 바로 이것이 그 zip 파일입니다. zip 파일. 这就是要关于祭祀的核心，压缩的内容。 이 성경 전체에 그 제사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zip 파일로 네 개로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성경方面有关于祭祀的方面用四个来要这个记述자 1번 무슨 파일입니까? 자, 무슨 제사입니까? 第一是什么？자 1번은 이제 11절에 자 11절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명한 예물입니다. 就是第一是就是摩西要提到的祭物 11절 우리가 이게 거기다가 제 여러분이 그래 노트에다가 제사의 종류 이렇게 쓰고서 1, 2, 3, 4 쓸 수 있어요. 소위 이제 비지발 이제 写的时候 祭祀的 종류 이후 第一 11절은 무엇이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신학대학생도 미국의 신학대학생도 이거 잘 못 배우는 내용이에요. 这个虽然就是美国的、韩国的大学生，也就是不知道的内容。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我虽然在美国读过神学，但是我神学里没学到的这个东西。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所以对你们，你们对这个学校有骄傲。 나중에 여러분이 자, 빼죠.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 신학생을 만나면 당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세요. 假如你们要遇见美国的神学生，要你们问一下关于祭祀的种类知不知道。 아마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겁니다. 他们肯定是认识到的两个。 说到的可以能两个， 근데 성경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但是圣经所说的是四个。 그러니까 잘 배워서 여러분 중국 교회에서 가르치세요. 所以就是现在好好要听好好记，以后回去你们要告诉你们自己的教会的。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1절에 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자, 我们十一节重新读一遍，回来。 자, 그렇죠. 모세가 명한 율법이 명한 제사입니다. 就是这个是摩西提到的律法的，按照律法的祭祀制度。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meat sacrifice라고도 합니다. 这个叫meat sacrifice。meat。meat。영어로도 써요。meat。meat이란 건 뭐야？meat。肉。meat。고기。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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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12절 읽읍시다. 12절 읽읍시다. 所以, 耶稣要用自己的血叫百姓成圣, 也就在城门外受苦。 자, 이것은 무슨 제사입니까? 这是要什么祭司呢? 예수님의 제사죠. 예수님의 제사. 这是要耶稣的祭司。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 네. 예수 바타 제지 기무 제도. 자, 저기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9장.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가이자. 9장 25절부터 자, 25절. 28절. 25절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 이베도 예, 무슨 도스 장 지기 현상 向大祭司每年带着牛羊的血进入圣所，如果这样，他从创世以来就必多次受苦了。但如今在这末世显现一次，把自己献为祭，好除掉罪。按着定义，人人都有一死，死后皆有审判。像这样，基督既然一次被献，担当了所有人的罪，将来要审判等候他的人。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가 배딩자의 십자가 쓰듯이 就是自己的身体把它做祭物的.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년 매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몇 번 드려요? 就大祭司长就是要献祭的时候呢每年要需要的是不是那么耶稣的献祭呢只有一次是吧 네, 단 한 번입니다. 只有一次.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제사 이렇게 쓰세요. 所以第二十二节里的血十二节里 예수的祭司. 그래서 Jesus sacrifice. Jesus sacrifice. 예수님의 제사. 这个叫 Jesus sacrifice. 여러분들이 중국 대륙 전체를 품으려면 영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你们以后有学习的机会的话，用英文圣经来多学习。 중국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更了解圣经的含义，要了解，为了了解，要先学习英文的圣经。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我听说就是中国的人，可好关于英语的水平。 문법도 비슷하고 발음도 아주 영어랑 비슷합니다. 语法 还有发音差不多的地方很多，是吧？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在地上最不好的英语的水平是韩国人。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어를 잘하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영어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所以你们以后 回去要嫁到的时候，会说英文的人来也得用英文的圣经来教导他们。 제가 여러분을 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존경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중국어를 이렇게 중국어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我看你们这个用中文圣经来呀看这个神的话语嘛，所以我太羡慕你们。 제가 여러분 전부 다 존경합니다. 所以我太尊重你们。 여러분 저의 선생님과 같습니다. 所以你们是好像当我的老师一样。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所以你们相信神所给中国人赐给的奥妙的智慧。 이제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所以就是这样的恩典受到恩典，就是所以我们要侍奉整个世界的也有责任。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사랑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你们用神的爱来呀爱整个世界的话用阿门来回答 그 방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섬기는 것입니다. 你们不是用钱来呀支配整个世界的意思，就是用神的爱来爱整个世界的人。 전 세계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你们愿意侍奉整个世界的人吗？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那这样的话，学习再加上学习英文。 영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读英文的，多读英文的圣经。 좀 매우 아무나. 우리 학교에 영어 성경 클래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지? 필요하시겠군요. 我们学校多祷告，有差遣英教英文的老师。 아마 여기 영어 성경반을 만들면 학생들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其实我们学校外国人等着我们，就是要愿意来这个教课。 但是签证的问题，来上次来过是吧？你们不知道了吗？他美国老师也来过，但是签证不允许，所以就是他来不了。他很愿意啊，比如咱俩那咱俩，我不是说他去澳门干什么的，比较难的，比较难的。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关于签证的方面多祷告。那这样的话，可能那个老师要来教给我们用英文圣经课呀，或者用英文教的课程。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既然我们多祷告，有一天神成就我们的祷告。아멘。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중국 전체에 퍼져야 됩니다. 所以我希望这个新歌谣已经毕业的人，不仅是中文好，就是。 英文也好。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열 배로 올 것입니다. 这样的话，我们的晚辈学生可多，所以我们也是被自然地被有名的那个学校毕业的学生。我说能听吗？ 자 이제 세 번째 제사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자, 我们第三的祭祀的 종류。 자,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절, 강자에 우먼 두고의 징제, 再读一遍. 우먼 인당 靠着 예수 常常以 信心为神，这就是他承认主最真的果子。 아, 제가 이렇게 저는 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我眼睛不好的。 근데도 제 눈에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이 제 눈에 자꾸 보여요. 我眼睛不大好，虽然不大好，但是爱神的话语的人论证多，但是我眼睛不大好的眼睛你能看到的不爱神的话语的人也有，怎么办？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你们有自己的语言来有已经拥有了神的话语，多么有特权，你们知道吗？ 지금 오늘날에도 몇몇 나라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라서 여러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有的国家呢已经拿了神的话语，这就是已经犯罪了。 所以就是要被死掉的人，国家也有。 제가 지난 6월달에 스위스에서 그 모로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我以前就是在瑞典见过有摩洛哥的一个国家的牧师。 그 나라 사람은 모로코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있습니다. 모로코. 모로코 사람이 모로코 사람한테 전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3년 동안 징역해야 됩니다. 모로코의 这个国家就是要用神的话语送给别人的话，
就是要三年反省，三年建立的，死刑判刑三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갖고 계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所以你们要这个已经拥有这个圣经，要送给别人，要传给别人，这是对你们已经神的巨大的恩典。 자, 3번은 sacrifice of praise입니다. 자, 第三是 sacrifice of praise. praise. 자,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예. 3번이죠. 찬미는 제물이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昨天我说过，就是赞美是一个祭物，所以不要有折腿的，是不是？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에 보면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旧约里有合唱团，专门有合唱团。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旧约里已经有很多有合唱团。 이스라엘 음악을 공부하는 그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합창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5년 동안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년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我们是两年是吧？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을 공부한 다음에 합창단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저거야 위로 창습한 진로 야 타면요 预备5年. 그래서 우리 학교도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3년 과정도 있고 5년 과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我推荐这个学校也是三年的过程做还有五年的过程做.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5절 말씀. 为什么呢？希伯来书13章15节里啊这么提到的。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不仅是就是这个境界，圣经上的很多话语，让我们要更多装备的需要性提出的。 자, 네 번째 제사 종류입니다. 디스더야 디스더 종류. 자, 다 같이 16절을 읽으시죠. 자, 16절 우리 이치라이도 제스 부고왕이 주사와 전투를 제사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선행의 제사입니다. 선한 행위의 제사. 즉스 저것이야 행산의 디스 행산의 디스 行善，就是不可忘记行善。자 영어로 자 영어로 sacrifice of good deed. 英文 sacrifice of good deed. sacrifice of good deed. D E E D. sacrifice of good deed. 그럼 저 여러분이 그 중국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중국어로 번역을 하시죠. 这就是英文来呀这样的行善的祭司. 자, 이 말씀과 같이 참조해서 보실 말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我们参考这个经节的内容是罗马书12章。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자, 4장 2제. 4장 2제. 자, 4장 2제 또 찾았다. 이치 또 소위 이성은我以圣洁的圣洁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你们如此侍奉乃是理所当然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을 한다고 찬양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不是我们要赞美的这样的侍奉所以光要赞美神的背住背住背住 자, 우리 눈을 우리 아프리카 사람처럼 눈을 아 빼줘. 아프리카. 빼줘. 아프리카. 빼줘. 자. 우리가 선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야 신산의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아, 우리 어제 여기 우리 여학생들이 앉았었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서 맨 뒤로 갔습니다. 저테스 아주 선한 행위입니다. 但是让步了给弟兄，这是也是行善的。 그래도 우리 남학생들은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이 또 선한 행위입니다. 那么这个弟兄的是不要忘记这个姊妹的这个行善，这就是不要忘记就是行善。 忘掉的话 남들이 베푼 선행을 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就是别人为我自己这样让步，马上忘掉，这是坏的。 그래서 앞으로 만날 때마다 늘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弟兄们，一见姊妹们这样的要让步的姊妹们的时候，应该表示感谢。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자, 1번, 2번, 3번, 4번 불러 보시죠. 1번. 자, 第一这赞美的祭司的种类啊祭司的种类第一是什么 2번. 미 2번. 미 세크리파이스. 아니, 1번은 예. 자, 율법의 제사. 不需要提到的律法的祭司第二。三번。第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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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 자, 우먼 칸 투하 히브리서 13장 15절 도모 중요한 소위 저거 투하라야 대표다 칸샤 하하칸. 자, 저기 저쪽 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구약이고 Old Testament,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New Testament가 있습니다. 就是 조베스 Old Testament是 就是要旧约的, 就是 New Testament是 신约的. 저거 요 중재 요 십자가. 能 听懂了吧? 자, 이 Old Testament 즉 구약 시대는 보통 그래서 제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所以我们旧约时代就是这个把它称为祭祀时代. 자, 여러분들 이 같은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这个也图画也得画一下吧这个用图画来呀啊十三章十五节的重要性你能看得出来了. 한국 신학교에서도 미국 신학교에서도 이거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我说过了就是我虽然没过读过神学没学道德没学没有没没学过的그림을그리우리이학생은그림을잘그리는画图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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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투
화. 자, 그 구약 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의 시대, 我刚才说的是祭祀时代，是吧？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 신의 시대는 怎么说呢？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제사는 다 끝나고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우리는 그런 그렇게 배웠습니다. 就是我们以前学习过的是旧约是祭祀时代，新约是恩典时代，所以不需要那个这个祭祀的。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니까 잘 따라서 보시면. 这个要图画。 让我们要给我们很大的有意义的。 자, 여기 이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我们一起来요. 저 能 看到了吗?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이죠. 자, 창세기 22장 이제 이베도 바로 구약이 제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就是旧约时代是祭祀时代的代表性的这个经节，创世纪二十二章，埃及的献给以撒的这个事情。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因为就是虽然活着的自己的儿子要献给以撒的这样的情况。 이것은 구약에서 명하는 제사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个这一经节我们能看得到的是旧约里的多么重视关于祭祀的。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我们新约时代为什么恩典的时代呢？我们要看一下。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我们一起看《以弗所书》2章8节。 읽습니다. 이베도 니만 너저스 恩典借的信心，这不是出于自己，而是神所赐的。 아멘. 자, 이것은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所以就是旁边也得写一下这个境界，因为新约是恩典时代的代表的境界。 지금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 친구랑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不要跟旁边的人说，好好记。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这个内容是你们也都能已经知道的内容，是吧？ 자, 페조. 저는 저는 이것이 그렇게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所以这个不是完美的这个教导的，光这个要知道的话。 자, 이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所以你们好好看图画。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저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갖다 붙인 그림, 제가 그린 것입니다. 这个绿色的这个是我要加上的。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구약은 제사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구약과 신약이 전부 제사 시대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神学家一般这么要分，旧约是祭祀时代，新约是恩典时代。但是我呢，旧约新约都是祭祀时代。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所以这样要分的话，没有别的神学家没有这么分的。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就是好好看图画。 자, 저기 뭐라고 썼냐면 바로 구약 시대는 율법의 명한
제사 시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旧约时代刚才是律法，按照律法来呀，就是要祭祀的，是吧？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레위기 전체와 히브리서 13장 11절 아까 본 것입니다. 刚才就是立位记的整个内容，还有加上希伯来书那个13章11节的那个内容。 영어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Period of meat sacrifice. 英文的也写一下. Period of meat sacrifice. Meat입니다. Period. Meat sacrifice. Period of meat sacrifice. Meat sacrifice. 자,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게 meat sacrifice란 얘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가 어떤 제사 시대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是什么样的祭司？我们看一下。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한번 看一下这个。 자, 신약 시대는 어떤 제사 시대입니까? 저 신약 시대是什么样的时代的祭司？ 찬미의 제사의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是赞美的祭司时代。 그러니까 구약도 제사 시대고 신약도 제사 시대인 것입니다. 주의 예수 지스 신의 예수 지스 넘친다나봐. 단지 제사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진료 부이양더스 지스도 종내 넘친다나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제물이 저기 있습니다. 하이오 중젠 주스 바 예수 Jesus sacrifice. 저거 중젠 Jesus sacrifice 주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의 강찬 내용 주스 예수 바 쪼개요먼더 지우 넘친들라봐.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넌 이해했나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이제 선행의 제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우먼 저것은 신산의 제사, 是吧? 자, 하얀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刚才我们看过的希伯来书13章16节的内容。 자, 이 표를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所以这个图画，你们好好要，图画写的话，你们一看就知道了，能听懂了吧？ 제가 이것을 정말 가르치려고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가르치는 것입니다. 这个是我说。 讲到的研究的内容，所以我给你们头一次讲课的。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제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 3시간, 4시간 그렇게 조금밖에 못 가르쳤어요. 别的地方讲的时候呢，时间少了，所以我没讲这个内容。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래도 뭐 12시간이지만 아무튼 뭐 통역 빼면 6시간이라도 가르치니까 제가 이걸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虽然是在这我讲课的时间是12个小时，但是要翻译的时间减掉的话，才6个小时。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所以就是这个我讲的给你们这个内容，把它你们把它宝贵，不是能听懂了吧？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때 이제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你们这个好好理解的话，好好接受的话，应该有多变化。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不仅是旧约的祭物，就是我们一直要献给祭物，要献给神的。 바로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这个就是 찬미의 제사, 신산의 제사.
까이 까이야 아만데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은 다 아니까 한 번만 읽고 너무 큰 소리 졸린 사람은 큰 소리 읽으세요. 자, 우먼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먼 이체 라이트 이벤 칸샤 우여 시편 30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我们在这里是 神的喜悦, 是不是? 我们学习到 神的喜悦, 是吧? 여기 이제 그 참고로 출애굽기 29장 1절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我们再参考写一下 출애굽기 29장 2절. 이 말씀은 왜 다윗이 찬송을 소와 비교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这个经节的内容是大卫为什么赞美和比就是这个牛这样的要说明的内容.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再读一遍你要把他们的脸色看作我的意思就必须两个心和小朋友和两只没有残疾的公绵羊公绵羊 이 구절을 써놓으면 아까 시편 69편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刚才我们这个要补充写的话 시편 刚才的 69편의 내용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보면 역시 그 황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오 시브라이스 9장 13절里面也是关于献牛的这个事情又提到了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我们一起来再读一遍. 如果山羊和公牛的血已经不能成为圣洁，甚至是地里。换地就不能读了，是吧？还行。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지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자, 这个是有 무슨 내용? 有可能解释的人吗？这是什么内容？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동물의 피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这个是光要提说明的是动物的需要动物的血来要祭祀的意思吗？还是里面有更大的有含义吗？ 자, 더 중요한 뜻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 更 중요한 含义 要想说的是什么意思? 예수,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관이 예수의 血要说明的是吧?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好的, 回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입니다. 하여 이제 증언 참고하자. 추하 이제 29장 18절의 내용 읽어봅시다. 자, 我们一起来读. 你要把整只多绵羊焚烧在祭坛上，这是献给耶和华的燔祭，是献给耶和华的馨香。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这有香气，就是有耶和华，耶和华馨香，馨香的火祭，馨香懂吗？ 지금 이것은 전부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现在就是都是要诗篇 69편 30절和 31절도 보충的 내용. 너听懂了吧?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시편 69편 30절 31절로 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假如你们回去要关于赞美的方面讲道或者要讲课 시편 69편 30절到 31절的要这个讲课的内容当中
저는 이 말씀으로 약 한 시간 정도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69편 31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그 단어를 우리가 봤습니다. 我们诗篇那个六十九篇三十节三十一节到我们关于神所喜悦的这个事情是吧？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所以我们呢怎样喜悦赞美神的方面，我们现在学习的是吧？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애당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我上次说过这个，你要本来要就是我，没有不想要就是让神喜悦，这样的心根本没有的话，不需要学习。 여기에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这个心想的别的意思是，就是只有神要就是喜悦的，就是香气的意思。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这个神所喜悦的香气的意思，所以连贯的。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这是馨香观念呀，馨香方面的，不仅是旧约里有所提到的，新约里有一直提到的关于这个这样的祭司。 고린도후서 2장 2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我们背读。 이는 모든 자의 더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향기를 맡을 때 여러분이 기쁘게 될 때 그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你们也要问到就是有问的时候怎么样有香气的时候有喜乐的是不是没有香气的话 여러분 꽃향기를 꽃향기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너는 또 야 시환 내가 화 화의 내가 신상 봐서봐. 그 왜냐면 꽃향기를 맡을 때 여러분에게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이내 내양도 주스 메이크의 화 자료야 저거 저냐요 내가 원의 화 怎麼樣? 可高興的是吧?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꽃향기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꽃향기 너무나 좋은 향기를 맡으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假如要我的就是不高兴的事情，我心色不好的，这样的时候，废就废就废就。제 얼굴 한번 보세요. 看一下老师，以后受到了就是我玫瑰的香的话，怎样变化？你们看一下。 자 이제 이게 꽃이라고 생각해요. 꽃. 자루 这个是야 玫瑰. 제가 이제 기분이 우울했어요. 我就是本来是心情不好。 아, 기뻐졌습니다. 这样有心想说完这个要香气，以后呢，我就是突然要高兴了，变成高兴了。 하나님께서도 자, 제 페이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神因着你们的罪，现在是心疼，心情不高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그 번제 냄새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所以要受到你们的这个赞美的祭司以后神就是变成这样的喜乐喜悦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所以这样的话就是原谅你们的罪的意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기뻐하시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所以我祝福你们，你们要赞美的所有的赞美的祭司，都把它献给神的时候，让神这样的喜悦的赞美献给。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그 향기로운 향기를 이렇게 선물했다고 꽃을 선물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친구한테 이렇게 표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했던 거죠. 彼此 쓰이스. 假如要这个弟兄要献给你好的话要换出。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얼굴을 찡그려야 됩니다. 얼굴을 찡그려야 돼. 刚刚开始是要不好的脸要给他。 얼굴 찡그려. 얼굴 찡그려. 자, 뭐 이상한. 아니 우리 배부장님 뭐 이상한 걸 보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고린 그다음에 또.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칸 하여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영어로 안 해놨네. 아, 저기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읽어봐. 영어로.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용 힘을 나야도. 오케이. 자, 한번 오케이. Am I our time?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중국말로 읽어보세요. 중국말로 읽어보세요. 제가 내용, 什么 내용 也 不知道, 所以 자, 중국말로 빨리. 我们找中文 성경. 아,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니까. 这个 성경 非常 중요해, 所以我们要查一下. 我现在读的是什么？是新的。 我现在是要得人的心呢，加拉太斯一章十节，找到了，找到了，一起读。我现在是要得人的心呢，还是要得神的心呢？我岂是讨人的喜欢吗？若人就讨人的喜欢，我就不是基督的仆人了。好，我们还没找到的人有。 他加拉太斯在哪儿还不知道。重新找，找到了。蒙蒙找到了。他查，他，就，阿吉都没查到。所以，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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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자, 저 떠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편지도 옥에서도 편지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他还有不仅是在自己被监狱里啊但是也很多人被很多人啊写信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소위 저 반고라야 상도화 사도 바울은 위로 能有这样的侍奉这样的心情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但是他忠心是
就是为神要做的内容，它被证明出来的是加拉太书一章十节的内容。 그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찍에도 맞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도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그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하여는 为了神喜悦，为了人所喜悦，完全不一样的事情也有。 그때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난这样的时候，你们要选择哪一个？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我希望你们都要选择为神喜悦。 아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기 내가 사람을 기뻐하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就是我为神要喜乐吗？这个的那个为人喜乐吗？这个的人的对象是不是不信者的人，已经有信徒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 신도.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내就是为这个为了人喜悦的那个单词里面是不仅是对方的基督徒，还有包括我也是包括。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其实我侍奉的教会也包括那个事情。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이쪽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你们遇到这样的情况的时候，选择哪一个？要为人喜悦的事情，还是为神喜悦的事情？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입거나 여러분들이 큰 그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假如要就是为生喜，我要我加入，我要选择为生喜悦，那这样的话，就是对我的损失，对我的名誉都要考虑，都不好。那这样的时候，也是，也你们选择为生的这个方向吗？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这个事情是对我们来说其实不容易的事情，是吧？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라야만이 이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因为自己的这个平时要装备多少这个灵性方面，还有自己的心，完全献给神的人才能。 大胆地选择为神的喜悦的道路。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所以诗篇五十五篇的这个祷告呀，那个大卫的祷告当中，你要清洁的心。使我里面重新有正直的灵。啊，正直的灵。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所以是杜保罗这个每一次要选择的道路当中，我每天要什么死，是吧？我每天要死。
증거라 그 성경이 그 성경이 어디 있죠? 내 증거랑 아니 왜 증거로?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0절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 여기 자,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죠. 앞에. 자, 5장 10절 앞을 보시죠. 자, 어머니 직한 천별 시작. 자, 이때에도 님은요. 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늘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我希望就是你们的心，我们的我的心也是一样。 자, 여러분이 이제 아까 제가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刚才我说过就是 context， 是不是？有 context 的意思是有中间的很重要的境界要发现的话，必须得要看上下，是吧？ 자,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10절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에베소서 5장 10절도 이미 我们差不多结尾了，结尾。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에베소 5장을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留个你们作业，《以弗所书》 5장 整个都要好好读一遍。 자, 이것은 하나의 사도벌이 지금 여러분에게 퀘스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这个是要使徒保罗对给你们要一个，就是要提问的内容。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그러면. 자, 你们为神要喜悦的事情是什么？你们自己来回答。 자, 제가 한번 아무나 시켜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 주소 喜悦的事是不是？为什么喜悦的事情是什么？ 자, 모두 빼죠, 빼죠. 저만 바라보세요. 이제 뭐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 성경 볼 거 없고 이제까지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 중에서 대답하십니다. 자, 不用看圣经，就是已经我们学习的不少的东西，所以就是啊，关于这个事情来要回答。 자, 우리 맨 뒤에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학생이 일어나 보세요. 天方，天方，来回答，为神所喜悦的事情是什么？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아는 대로 이게 어떻게? 짠내 찬양이래. 응, 찬양. 오케이, 찬양. 또. 하유. 아까 제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제사의 종류. 아, 지스의 종류. 네 써봐. 시.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에. 아, 모세 시대가 꼭 없고. 아, 지금 그, 지금 어. 자기 자신이 어, 지금 그, 자기 자신. 아, 부스야 가오리다오 지스. 저거 모세 시대의 저거 리바 什么的. 현재 네 자기 위선 시외의 세팅은 什么? 남을 도와주는 것. 아, 선생님.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건 이제 모범답안이고 모범답안 말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这个是, 不是老师刚才那个要说的是模仿的答案。 自己想所喜悦的事情什么？自己的想法来回答。一个，자，부양재。자 이게 모범 답안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 말고 자기 자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自己的想法。现在呢，自己的想法，我怎样要喜悦神的呢？嗯，怎样喜悦？嗯，怎样喜悦？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이렇게 게을리 했다 그러면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르야自己要不听话，那听话就是要是为神喜悦的，是不是？这样的事情来，你自己的想法。 그럼 개인적인 얘기. 자, 你自己的想法来要怎样喜悦神？让座。 자리를 안 보여주고
오.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쓰세요. 뭐 기다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키우시는가요? 여기 모범 답안인 거 말고 이거 말고. 不是就是要模仿的刚才老师说的。다 아니까. 赞美的祭司，这个是三的祭司，没错。先。 그래서 이걸 다 이 노트 복사해서 이제 다 내는 거예요. 这个要都要写完以后，复印以后交给老师，部长。不要。 노트에다가 페이지를 좀 써놓으세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자, 아까 우리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刚才老师所说的是 컨텍스트 有一个一节经文我很大的感动. 자, 放那个要用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뒤에 잘 읽어보면 혹시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아, 就是 스티바울의 이브소서 5장 10절에 就是 외성 喜悦的事情是什么关于这个要回答的是肯定往后啊或者往前边都要读完的话可以能有答案的意思能听得了吧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도바울이 쓴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我们看一下 스티바울의 전장소서的 我们 자, 그것은 에베소 5장 같은 장인데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자, 我们看一下 이프소스 5장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응. 앞에 보세요. 자, 우먼 같이 看一下 이프소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你们。 자, 여기 답이 있죠? 자, 这个都是我们那个五章十节的答案都是这边后面是吧 아주 이것이 정말 아주 자세한 모범 답안입니다. 这就是我们该要做的，就是要模仿的答案。 그 중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这个其中十九节，我们再读一遍十九节。 자, 이베도 땅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통과하고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昨天我们就是也不是说是一章五节到六节是已经学过的内容是吧 여기서 이제 제가 특별히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목적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目的就是神有我们的拯救我们的目的是吧 이제说过的是吧? 여러분이 맨 밑에 에이스 에파이온 배웠을 겁니다. 에이스 에파이온 따라서 해봅시다. 我们这个学过了 에이스 에파이온? 에이스 에파이온. 에이스 에파이온 学过了吗? 그런데 그 에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전치사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에이스에파이논스就是这个要整个目的欲是什么目的欲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就是这个的内容是 마태복음 5장 13절의 내용. 이것도 바로 목적에 관한 그 내용에서 에이스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这个也是有目的来要神拯救我们的目的来要写了这个内容的。 자, 이제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25절입니다. 시편 24편 25절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 영감으로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감. 神的计划 디자인을 이 학생들이 알 텐데 디자인을 뭐라 그럴까 디자인 자 이걸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其实我们看经文的话，我们马上能理解了。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集中。 快要结束了，可集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我们 이거. 네. 자, 시편 22편 25절 在大会中，我赞美你的道是从你而来的，在敬畏耶和华的。 이것을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자기가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最好的音乐家是吧?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不是我是这个所有的音乐是不是我自己创造的。 这个灵感是从神而来的，这么告白的是吧？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所以我们呀，这个赞美诗，我们把它，我们重视的。 요즘의 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옛날 노래가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还有呢，现在的我们这个福音歌，这个就是我们赞美。 以前也可重要，但是以前的赞美也是可重要的。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그 찬송가 책은요, 수만 곡에서 이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이렇게 선택된 그러한 곡들입니다. 왜什么呢？我们现在我们那个唱的那个四声部那个赞美呢，因为历史也可悠久的。 还有呢，很多的就是曲子当中被选的曲子，明白了吧？ 어떤 거는 천년 전에 쓰여진 노래도 있어요. 有的那个里面的歌，1000年之前已经写的也有。 왜 천년 전에 쓰여진 노래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악보에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为什么我们1000年前的已经写的这个书还我们要唱的呢？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양걸리요. 자,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양걸리요. 왜什么? 양걸리요. 요什么 원인? 자, 우리 저기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여학생 한번 저기 저 그린 옷 입고 있는 자. 자, 니비비.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찬송가가 굉장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왜 이게 중요하냐? 为什么重要两个? 都是赞美诗，还有，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찬양하니까 뭐 그거는 별로 좋은 답이 아닌 것 같고. 不是要准确的答案。
만약에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자, 저수 어디 티원요 남마? 자,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회답다. 베드로는요 빵빵타 회답. 어, 오케이 오케이. 스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 그 시간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 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됐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오래된 곡들이 하나님 찬양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수만 곡 중에서 우리가 요거 몇백 곡을 갖고 있는데 그 몇백 곡들이 여기에 실린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하나님을 정말 그 찬양하는 네.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찬양을 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공감이 지금 때까지 왔어도 모든 사람에게 그 공감을 똑같이 주는 공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찬양을 불러주고 아 훌륭한 대답이에요 아 지금 우리 저 학생 이름이 뭔지 한번 시용이이 시용이이 아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훌륭한 답을 준 것 같아요 我就是别的地方也就是有讲课当中，呃，熊一答案的是最就是完美的答案。 자 이제 그걸 좀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또 가사도 훌륭하기 가사도 신학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那个我兄弟回答的我在加上的话就是当时要被拣选的理由是音乐方面也很好的能听到了吧歌词方面也很好 还有呢，灵敏方面很好，所以很多人呢这样的喜欢他，能听懂了吧？ 자 찬송은 제가 여러분에게 방정식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찬송은 음악 더하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所以我上次说过，这个赞美是不仅是光技巧，是吧？赞美和加上什么神的话语，是吧？ 그래서 음악도 훌륭해야 되지만 이 가사도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해야지만 훌륭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个音乐方面的这个要作曲也是应该要好，但是这个歌词的内容也应该卫生喜悦的这样的配合的才能要被拣选的。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现在呢，现在的我要可惜的是，现在的中国的教会啊，或者这个小孩，就是不爱学以前的这个赞美诗歌。 그런데 또 오늘날 많은 새로운 노래들이 만들어지는데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를 보면 너무 그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现在要出来的这个要作曲虽然可多，但是这个的歌词的内容，不仅是卫生所喜悦的，就是光为了人喜乐的这个这样的作曲也可多。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 곡들 중에서 정말 그 가사가 아주 성서적이고 가사가 이제 그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所以你们也回去，要使用
这个赞美诗还有教导别人的时候选曲子的时候你们也多祷告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노래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所以我爱神，我爱神这样的不是不断的这样的反复，这个也是好的。但是我为什么爱神？关于这样的理由，就是加上，能听懂了吧？所以这样的歌曲，你们多祷告以后选，有让他们教导的时候，也是这样的角度来呀教课。 그래서 그런 노래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노래가 더 좋은 것입니다. 其实这个歌词要选择的时候，我爱你，但是我为什么爱你？关于这样的事情感恩呢，或者神为给我呀，就是差遣耶稣这样的关于福音的内容。 写里面的歌词的话，对小孩开始要学习这个恩典的话，对他们的非常有好印象，所以一直要能可能被拣选唱的意思。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所以以后你们搞营业的人嘛，回去有复试的时候，对你们的非常有。 중요한 위치들은.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작곡가로서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찬송과 피아노 곡을 많이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所以我为了小孩就是要赞美的编曲子这么有做的理由在这里能听懂了 그래서 그 피아노 곡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거기에 가사가 없거든요. 그 가사를 그 엄마가 애들의 엄마 보고 그 가사를 자기네 나라 말로 써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 他的你们那个QR那个时候那个里面没有歌词的内容，能听得了吗？啊，所以每个国家要用这个谱子，但是歌词的内容是自己的原来呀，他跟妈妈一起配合要学习。 그리고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그 가사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所以父母呢应该跟他一起要谈的这个曲子的歌词的内容来呀说明，让父母来呀这个留给这样的责任的意思。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찬송과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노래로 그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所以我们这样的编曲子，所以多要用，不仅是要演奏，还有我们多唱。 만약에 그 연습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찬양을 노래하고 연습을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所以就先唱完以后，这个要弹曲子的话，更有，对自己来呀感动。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내년에 혹시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거를 그 찬송과 변주곡을 가지고 만약에 그 컴피티션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所以我明年我要再来有机会的话，你们也要能参加这个有这样的比赛。 제가 상을 좀 준비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我上次也说过就是要这个要奖500美金，是不是？ 제가 말씀 피아노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노가 제일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用钢琴参加比赛的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神我们的神喜悦你们的赞美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자, 你们要想一想，这个创造宇宙的神享受我们的赞美。
像我们的这个赞美来呀喜悦这样你们想象一下多么伟大的事情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所以就是我们最后这样的祷告，主啊，让我们就是为神呀这样的要神要预备，神要等着我们的要赞美，但是让我们要装备好。 要神所喜悅的赞美的这样的机会你赐给我们这样的祷告大家起立祷告我们可以口一起关于这个方面我们祷告亲爱的神谢谢你创造宇宙的神我们的赞美我们要怎样的赞美怎样要赞美我们的罪人들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야 主啊，让我们参与这个每一天这个每一天的努力当中，要爱惜这个时间。主啊，你充满来要引导我们。主啊，你的能力来要带领我们。让我们不要放弃我们这么宝贵的时间。 主啊，让我们这个装备完以后，神等着我们被使用。主啊，到时候你大大的被使用我们。主啊，这今天为我们这么辛苦的教授金明华牧师，主你要亲自祝福他。一起来的文章呢，他们的工作以后的工作也都在你的手中。主啊，他们的辛苦，主你要都洗掉他们的疲劳。 祝你呀，他们的辛苦纪念神的生命车上，祝你呀祝福他们，主啊你祝福我们学校，祝福我们每一位学生，他们的以后的道路你亲自祝福他们，这样的祝福的祷告奉主耶稣基督的名求。阿门。阿门。 우리 하나님 또 박수. 我们领受了。谢谢。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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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